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탄핵을 놓고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당 지도부가 이성을 찾아서 윤석열 탄핵보다는 이 법 개편,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도개편 쪽으로 무게를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뉘는 모양새인데요. 이건 앞으로의 전국, 지금 선거가 끼어있는 이런 대선 전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 입장이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마지막 1년 남았지 않습니까? 후반기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전 이해찬 대표와는 좀 다르죠. 자신이 직접 대선 출마를, 대선 후보고 하니까 다릅니다. 이런 모든 여건들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대깨문, 소위 극렬 지지층들과 그렇지 않은 지지층,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 키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중요한 건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윤석열을 한 페이지 넘기고 싶은데 윤석열이 없는,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1위지 않습니까? 지금 여권 후보 두 명, 이재명, 이낙연은 2위, 나란히 2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힘들어지는 거죠. 대선 주자 후보 1위가 야당에 뺏겼다. 그 다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국민의힘이 이제 앞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 방법이 뭐 ARS냐, 전화 면접이냐 다르고 질문이 또 다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를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야당의 지는 모습, 지지율에서 그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당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는 이런 현상,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전략이나 이게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으로 윤석열을 계속, 윤석열을 제외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윤석열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된다는 점이 부담인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이 쪼개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나섰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전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궐선거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을 타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에 같이 나서자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곧 뭐 경질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고생하는 사람들 잊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신이 고생을 했다. 자신이 이제 팽당하니까 지금 앞으로 진로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서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자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는 불안감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언론에 기고한 글을 인용을 하면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이런 글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민영배 의원의 글인데 거기에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여권 전체에 윤석열 탄핵을 하자, 이렇게
지금 지원군을 모으고 있는 형태입니다. 추미애로서는 지금 윤석열 탄핵이나 뭐 윤석열 뭐 제거 이 부분에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분위기를 글로 끌고 가지 않으면 추미애의 존재 가치는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자신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올 게 지금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가 움직일 공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과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싶다. 이런 의도입니다. 거기에 외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대체적으로는 윤석열 탄핵이 현실성이 없다. 이건 오히려 손해다. 이런 판단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사과라는 말을 직접 썼고요. 어렵게. 그 내용이 이게 뭐 유체이탈식 사과 아니냐라는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 이 모든 책임은 법무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책임 없다 이거거든요. 이 법무부 추미애를 비롯해서 다 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금 법원을 판결을 받아들였는데 집권 여당이 거기에 맞서는 모양새가 나오면 곧바로 레임덕이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추미애나 김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의 뜻에 사실은 반항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대통령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막 추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 이 레임덕을 앞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조국, 그동안 SNS에서 많은 얘기를 떠들던 조국이 최근에 윤석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조국 키즈들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사과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당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김진표, 안규백이, 조정식 이런 의원들 여러 명이서 어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윤 총장 탄핵은 옳지 않다. 탄핵으로 가는 방향은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 대다수, 그 다음에 의원 대다수의 의견을 전하면서 탄핵 소추안 발의는 반대한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낙연과 김태년도 탄핵은 안 된다. 제도개혁,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 방법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윤석열 탄핵이 가져올 그 엄청난 후폭풍 때문입니다. 첫째, 윤석열 탄핵을 주장을 하게 되면, 추진을 하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계속해서 이 전국의 주도권은 윤석열이 쥐게 됩니다. 여권 전체가, 지금 문재인 정부 전체가 윤석열 한 명에게 매달려가는 꼴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1년은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더 그 강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여권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그런 여지가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탄핵을 할 요건도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 판사 문건 가지고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도 안 되는데 그게 탄핵이 되겠느냐. 거기서 올 역풍. 그 다음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긴 해서 윤석열을 정직을 시키긴 하겠지만 길어지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 반문재인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있게 될 헌법재판소에서 이기라는 보장 없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부결된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또 생기는 역풍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국면이고 문재인 정부 이제 막판입니다. 이제는 장악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뭐 김두관, 추미애 모두 지금 가보면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찰의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앞뒤 가릴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당의 방침이니 대통령이 사과를 했느니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죠. 당장 윤석열을 쳐내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선에 가는 큰 그림, 지금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지도부 쪽에서는 이 윤석열이 안 된다면은 윤석열을 안고라도 가서 현재 안고 있는 이 지지율,
집권 여당의 이 프리미엄이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뒤따라가는 추격자 입장에서는 판 전체를 흔들고 싶은 거죠. 지금 뭐 사실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악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전부 이런 내 자기 개인 사정과 앞으로의 전국을 보는 계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의 분열, 이 탄핵의 문제가 잦아들 수도 있고 더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앞으로 분열, 이 핵분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번에 윤석열 탄핵으로 아주 물 위로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이재명과 이낙연의 갈등, 이게 지금 친문 대깨문들을 놓고 어떤 갈등이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대깨문들의 그 숫자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대깨문들과 그렇지 않은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도 굉장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과 이낙연의 전국대처법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다. 이낙연, 이재명이 두 사람이 모두 1등으로 가고 있을 때와 윤석열 뒤에 처져 있을 때와의 대처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권의 분열을 또 부채질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또 지켜볼 만한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주류는 윤석열 탄핵보다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뭐 아예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애고 공소청으로 하자 뭐 이렇게 오늘 좀 전에 그런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아예 검찰에 수사권은 아예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번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의 수사 능력, 경찰의 수사를 태하는 자세, 경찰은 어느 정권이 오나 사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바뀌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 형태를 갖고 있죠. 정말 대형 사건이나 공직자 부패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도 되는지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윤석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은 앞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힘든 국면이다. 이런 자기들의 자체 판단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놓고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을 놓고 쪼개지고 있는 집권 여당,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 집권 연장을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 것이냐를 놓고 이 민주당 여권 내에서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친문 지지층이 또 어떻게 갈라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